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스위스 브랜드 알피나입니다. 구매하는 순간까지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는데 집안 그분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겠지만 제가 한번 합리화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모델이라서 다른 컬러로 한 개를 더 구입한다거나 같은 브랜드의 같은 라인이긴 해도 조금 다른 모양의 시계를 한 개 더 구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시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죠? 공감해주세요. 암튼 약간 뭐 그런 상황인데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알피나가 스타타이머 파일럿 GMT라는 모델입니다. 뭐 고가 모델도 아니고요. 사실상 알피나에서는 가장 저렴한 엔트리급 쿼츠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크기도 42mm로 애매하게 크고 러그가 약간 일자로 뻗어있는 모양이라 딱히 착용감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 품질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드는 생각이 구매한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은근히 자주 차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라 표현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상당히 건방지게 들리실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매번 일어나서 오늘은 뭘 찰까 선택하는 게 은근한 고민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끼고 좋아하는 시계랑 자주 차는 시계는 조금 다르거든요. 시작부터 좀 이상한 말만 해서 죄송하고요. 암튼 이게 스펙상으로는 분명 비호감인데 그냥 이상하게 끌려서 하나 더 구입한 시계 스위스 알피나의 스타타이머 파일럿입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우선 이 시계의 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계가 큽니다. 예. 근데 원래 정통 파일럿 시계는 조금 큰 게 정상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당연히 시인성이겠죠. 흔들리면서 뭐 봐야 하니까.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고요. 때로는 빅 파일럿이라고 불리기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43mm, 한 46mm 뭐 이 정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작은 파일럿 시계들도 역사상 있었겠지만 뭐 그 역시 그 당시 시절로 막상 가보면 평균적인 시계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큰 시계였을 겁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40mm나 뭐 더 작은 38mm 뭐 이런 건 그냥 파일럿스러운 시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암튼 결국에는 합리화인데 이 시계는 아무리 봐도 정통 파일럿은 아닌데 크기만 흉내낸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려 44mm, 럭트록도 뭐 무슨 53mm, 뭐 가뜩이나 손목이 얇은 동양인들에게는 바로 소외받는 뭐 그런 크기입니다. 단점이 그리고 또 이 용도. 이게 물론 파일럿 컨셉의 시계라서 뭐 장갑을 낀 채로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잡기 좋게 큼지막하게 만든 건 알겠는데 그냥 일반인이 평상시에 차기에는 손등이 상당히 아픕니다. 아파도 너무 아파요. 이건 인정. 스트랩이 적용되어 있지만 무게도 100g 정도라 가벼운 느낌의 시계는 아니네요. 스위스 론다 쿼츠가 적용되어 있음에도 12mm 두께는 역시 다소 두꺼운 편입니다. 제가 작은 시계만 주로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놈은 좀 손목에 올려보면 묵직한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암튼 스펙만 보면 단점 투성인 시계인데 근데 그럼에도 제가 구입한 이유는 시계가 그냥 이쁩니다. 예. 요즘 청판이 정말 유행이긴 유행인가봐요. 다이얼 컬러감도 너무 좋고요. 그냥 뭐 잘생기긴 했네요. 전면에는 사파이어 글래스가 아주 살짝의 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살짝 비춰보면 양면 무반사 코팅도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알피나 시계들이 이 전면 유리와 다이얼 간격이 좁은 건지 이 다이얼이 앞으로 상당히 튀어나와 보이는 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다이얼을 보면 숫자가 아닌 바 타입의 인덱스로는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시인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6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가 상당히 크지만 다이얼 자체가 크고 전면에 꽉 차 있는 느낌이어서 밸런스가 깨지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네요. 은빛이 살짝 있는 이 특유의 화이트 컬러가 다이얼과 대조되는 느낌도 좋은데 핸즈까지 빨강으로 포인트를 주어서 지루하지도 않고요. 빅데이트 창도 위치하고 있어서 전혀 구성이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10은쯤의 핸즈들과 인덱스에는 슈퍼 루미노바가 적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워낙 작은 부위로 도포되어 있어서
기능적으로는 뭐 그닥 우수한 느낌은 아니네요. 굳이 뭐 방수 성능이 파일럿 시계에 요구되는 덕목은 아니지만 이 큼지막한 용도가 나름대로는 스크린 방식이라 방수가 100m인 게 그냥 뭔가 덤으로 얻은 보너스 같은 느낌입니다. 용도 액션은 절제감 있어서 좋아 보이고요. 빅데이트가 움직이는 모습은 조금 특이합니다. 뭔가 두 겹으로 레이어드 된 이 데이트판이 이 구에서 넘어가는 순간 함께 밀고 지나가는 뭐 그런 방식이네요. 생소하긴 하지만 뭔가 뻔한 방식은 아니라는 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총평입니다. 스위스 알피나 국내 인지도가 거의 없다 싶은 브랜드라서 해외 직구를 통한다면 할인가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는 나쁘지 않고요. 제가 두 개째 구매를 해서 써본 느낌은 확실히 시계를 잘 만들긴 하네요. 특별히 화려하거나 독창적이진 않지만 다이얼이 유독 가까워 보이는 그 특유의 느낌이 저는 좋습니다. 크기가 커서 여러분께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이런 시계도 있다라고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고가 모델을 사...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